안녕하세요, 개그맨 이수근입니다. 아, 제가 말이죠, 지금 뮤직비디오 현장에나 촬영 현장에 나와 있는데 2010년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 드디어 그 베일을 벗고 나타난다고 해서 이곳 현장에 나타났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요계 중심 포커스. 밤새면서 연습하는 그런 모습 보고 와 정말 열정적이다. 저런 친구들은 잘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이유 같은 정도로 정말 노력하는 모습 봐서 응원해 주러 왔어요. 네. 진짜 집에서 싸운 겁니다. 와 기뻐. 제가 지금 우리 아빠 싸움 정성이니까 40만 들어보겠습니다. 싸주신 도시락 국내 최초지 않을까요? 선수 최고야. 최고. 국내 최초 거예요. 그러니까 요즘 뭐 가요계도 마찬가지만 뭐 저랑 친한 은지원 씨, 뭐 MC봉 씨, 이승기 씨도 많고 하지만 아무래도 좀 아이돌이 좀 대세인 것 같고 그 아이돌 속에서도 요즘에는 뭐 실력 있고 가창력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F.cuz 같은 경우도 그런 친구들 정말 이 벽이 높은 아이돌 그 세계에서 그 벽을 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인물들이 왜 인물들이 너무 개성들이 있고 네 명 다 그리고 요즘 나온 아이들 보면 기본적으로 멤버 구성이 한 6명, 7명 뭐 이렇게 많은 좀 인원들이 나오는데 네 명으로 승부한다는 건 그만큼 1인당 많은 재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. 8명, 7명이면 조금씩만 갖고 있어도 되는데 4명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좀 그런 본인들의 능력이나 뭐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그걸 다 갖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요. 먹자고. 근데 맛있어. 싸게 먹으면 안 돼. 먹고 가. 근데 하다가 F.cuz 동생들 그동안 뭐 아저씨가 될 수 있겠지 삼촌이라고도 부르고 그랬는데 고생 많이 한 만큼 너희들의 그 열정적이었고 땀 흘리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랬던 그 지난 시간들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무대에서 너희들이 준비했던 모든 끼와 재능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거를 보여줄 시간이 온 것 같아. 긴장하지 말고 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F.cuz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항상 화이팅하고 무대가 내가 연습했던 연습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접수하기 바랄게. 알았지? 형도 항상 응원할게. 우리 F.cuz 화이팅! Summer about love is soon now, whatever I will sing, the melody of a love tune. 개인기를 고쳐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름하여 F.cuz의 개인기 타임. 이런 거 마이크 막 하는 거. 보컬을 맡기는 이유가 뭐야? 아유. How much love do you need?